안녕하세요. 2023년 7월 22일 토요일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텃밭에 키우고 있는 참깨 이야기 한번 잠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이제 7월 하순 이제 조만간에 이제 끝꽃도 막아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병해충 방제, 마지막 병해충 방제도 해야 되는데, 오늘 드릴 말씀은 7월 하순에 방제해야 되는 병해충. 아, 이런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참깨 생기는 병은 몇 가지가 없습니다. 단순합니다. 초기에 뭐 잔록병, 그리고 역병, 청고병, 뭐 품마른병이라고 하죠. 뭐 시드름병, 청고병 같은 말인데요. 그리고 이제 후기에 생기는 잎마름병 그리고 그 흰가루병, 예, 그 정도입니다. 그 정도 그리고 충은 벌레는 뭐 나방 피해도 좀 있지만 나방보다도 노린재, 진딧물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참깨 그 정도 로 생기는데 투리 이제 후기에 가면 이제 일꽃투리에 꼬투리 짜먹기 위해서 노린재가 좀 보이는데 요거 방지를 해주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그 방제 약제는 어떤 것이 있느냐? 그것은 제가 별도로 그 작업을 해가지고 제가 그 댓글로 댓글에 고정을 시켜 놓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약을 이야기하면 너무 길어집니다. 작용 기작부터 시작해서 이제 어떤 어떤 그어 특징이 있느냐 이런 거지다 알면 다 길어지니까 이제 그리고 이제 어요 7월 달에 아, 농약하고 댓글을 보시면 되겠고요. 제가 정리해 놓을 테니까 작용 기차까지. 이런 아, 약들이 그, 참깨에 사용되는구나. 나중에 참깨 구입할 때 참고될 수 있도록 제가 정리해서 어, 댓글로 고정시켜 놓으실 테니까 유튜브 하단 댓글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7월 달에는 이제 뭐 역병이나 잘록병뭐 이런 것은 다 지나갔습니다. 왜냐하면 벌써 글리건 글리고 또 육병 같은 경우는 한번 발생된 밭에는 매년 발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깨는 돌려짓기를 해야 된다. 고추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추도 육병 이 생긴 밭에는 다음에 심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고부분은 그 생략하고 이제 7월 달에는 집중적으로 뭘 방지해야 되느냐? 입마름병 그리고 흰가루병입니다. 두 가지는 다 곰팡이병입니다. 진균. 원인균이 진균인데요, 세균 뭐 이런 거 아니고 진균이기 때문에 곰팡이병은 곰팡이병은 같이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뭐 입마름병약을 치든지 흰가루병약을 치든지 그건 관계 없다. 예를 들어서 뭐 프린터 같은 경우에 이제 흰가루병 등록되어 있거든요. 그게 종합살균제이기 때문에 입마름병도 같이 잡아준다, 같이 잡아준다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요 시기에는 7월달에는 제가 전에 부터 그 제가 방지하면서 브리오골드를 제가 계속 그 같이 방제를 했습니다 그 사중복비 왜 했는가 하면 이제 브리오골드는 인상가리 거든요 우짜란 그 질소질을 좀 억제해 주면서 이렇게 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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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를 좁게 만들어 줍니다 이게 그 계속 연일되는 장마로 그, 이리 마디마디 사이가 지금 위에는 좀 좁아지고 있는데 밑에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마디가 아주 넓게 그 길쭉길쭉하게 넓습니다. 이러면 키만우자라고 실제 내가 달아먹어야 할 꼬투리는 많이 달리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요. 여기 이제 마디마디 사이가 넓잖아요. 이걸 절간이라고 합니다. 이잎 사이를 때한 마디로 봤을 때한 절, 절간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넓으면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 이제 부리 골드 살포함으 해서 늦게는 이렇게 좀절간을좀 좁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네, 그래서 제가 부리 골드 인상관리 제품 대유부리 골드 를 제가 살포했었고요. 를뭘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상관리 제품 살포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이제 요식이 되면 이제 끝꽃을 언제 막을까? 이제 이런 생각들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참깨는 계속 이 마디가 올라가, 어, 절간이 올라가면서 꽃이 피면서 이렇게 꽃투리가 달리거든요. 그러나 여기 제일 위에는 이제 수확시이 되면 사실은 필요가 없거든요. 그렇게 어느 시기에 요 절간을, 어, 그 마디를 막아주므로 해서, 막아주므로 해서 이제 밑에 있는 꽃을 좀 충실하게 하는 이제 꽃으로 가는 이 세력을 꽃투리로 보내기 위해서 이제 끝 꽃을 막아줘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 보통 한 7월 한 25일 경 제가 그 끝꽃을 막습니다. 막아가지고 보통 수확은 8월 한 7일에서 8월 한 10일 경 하는데 금년도는 조금 늦춰서 제가 8, 7월 한20한 8일쯤 제가 끝꽃을 막을 생각입니다. 끝꽃 막는 간단합니다. 그냥 이렇게 떼면 됩니다. 떼면 이제 그 끝꽃을 막을 때 저는 기준을 보통 이제 좀 크게 잘 자란 것들 기준에서 한 25단 보통 계산을 하거든요. 근데, 금년도는, 아, 제 밭에 제 영상을 계속 보신 분들 알 겁니다. 이게, 제 밭에 이그 참깨가 여러 번 넘어지고 돌풍 때문에 폭풍, 우 비하고 바람하고 같이 오면서 넘어지고 또 우박도 맞고, 그래가지고, 아, 다시 우박 많이 맞지 않았습니다. 살짝 맞았는데, 그래가지고, 아, 상태가 좋지 않고, 그래서 또이 품종이 밑에 하단부가 꽃이 별로 없습니다. 전부 상단에만 꽃이 있고요. 밑에 거의 한뭐한 뭐한 50cm, 60cm는 이렇게 전부 빈가지입니다. 이게 빈가지. 그리고 이렇게 보시다시피 넘어져 가지고 이렇게 꼬인 것도 있고 방금 제가 요거 뗐죠. 요거요 자, 제가 유인하려고 다시 꼽아 놓은 겁니다. 요렇게 똑바른게 하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가지가 나오고 자기 스스로 자연 치유력에 의해서 이만큼 어, 생장을 했고 성장을 했고 또 어, 제법 많이 지금 꽃투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꽃투리를 만들고 있는데 이제 이해 이제 막 막을 때 기준은 이제 그 저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가 딱 따야 될그그 그 참깨를 한이내 목표하는 바 22단이잖아요. 그죠? 그만 한번 해야 될 볼게 그까지는 그래 안 됩니다. 본가지원가지 기준했을 때 어, 보자 여기부터 1단, 2단, 3단, 4단. 아, 그리고 5단, 6단, 7단, 8단, 9단, 10단,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현재 22단 올라갔습니다. 이런 경우는 그렇게 따, 따면 됩니다. 한 22에서 25단, 지금 높은 거는 지금 제 키보다 큽니다. 지금 이런 것들은 제가 제 키보다 높아요. 지금 여기가. 지금 이게 그... 제 영상을 잠시 전환해 보면요. 제 키보다 높은 것이 보일 겁니다. 제가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반대로 영상 잠깐 전환... 이렇게 하면 지금 키가 보시면 이렇게 제가 지금 키가 179 인데요. 저, 저 뒤에 있는 것들은 제 키보다 높습니다. 즉 180이 넘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 참깨는 이게 그 적당한 비료분도 있어야 되고요. 바짝만 할때 기본적으로 참깨는 그 칼슘, 즉 석회도 꼭 공급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예, 씨앗이 튼튼한 실한 그, 어, 참깨가 나온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참인상가리제품그부료골드 설명드렸는데요. 다른 제품도 마찬가지지만은 인상가리 제품 이런 부료골드를 하게 되면 나중에 참깨, 참깨를 그 참기름을 짜보면요, 씨앗이 충실해가지고 씨앗이 충실해서 의외로 기름이 더 나옵니다. 기름이. 그러니까 어, 이런 시기에 그흰 가루병 그리고 입마름병 이런 방지를 할때꼭그인상가리 제품인 그 가격이 삼, 제가 제가 부리오 골드를 권하는 이유가 다른 제품에 비해서 뭐흔히대중화되어 있는 나르겐, 부리오, 미리 이런 것들은 가격이 좀 쌉니다. 그래서 제가 부리오 골드를 권하는 겁니다. 어 다른 것들은 참고로 그뭐 가격도 있으니까 알아서 본인데 사용하시고요. 아, 그렇게 브리오 골드 제거 하니까 필히 아, 사용하시면 좋다. 어, 제발 신청한 테 앉아볼까요? 보시면 밑에는 이렇게 조금 잎이 좀 험합니다. 하지만 마르지, 한 개도 마른 건 없어요. 이제 이제 하엽 화 현상도 있고 계속 연일되는 비로 인해서 이렇게 좀 거친 잎들도 있는데 전반적으로 깨끗하다. 노란 잎은 하나도 없잖아요. 노란 잎은. 지금 보시면 대체적으로 보시면 어느 집할 것이 이제 참깨가 그냥 수확 말기 된 것처럼 잎이 노랗습니다. 아직은 조금 더 이른데 잎이 이렇게 파랗게 참깨를 수확의 직전까지 이렇게 파란색이 되어야지 이 녀석들이 만드는 잎이 만드는 탄소 동화 물질이 어디로 간다? 이 꽃투리로 갑니다. 꽃투리로 이게 꽃투리를 튼실하게 해서 참깨가 많이 나게 하는 방법은 참깨 수확 직전까지 잎이 이렇게 파랗게 튼튼해야 됩니다. 건강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잎이 그 잎은 대단히 소중하다고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햇빛을 보고, 햇빛 자외선이라는 것을 보고 탄소 동화 작용을 해서 그 동화 물질로 만드는 그 당분이 어디로 가느냐? 뿌리로도 가고 이렇게 신장 꽃으로도 가고 꽃이 열매로도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잎을 관리하기 위해서 요 시기에 방지를 한다면 언제 하느냐? 그 어떤 약을 하느냐면 하 흰가루병이나 잎마름병. 이런 위주로 방제하면 즉 종합 살균제 주로 방제하면 좋다. 그리고 그농 참깨는 늘 보시다시피 지금 이렇게 그 벌이 많습니다. 이제 벌이 참깨 어, 참깨 꽃은 벌이 대단히 좋아하는데요. 어이 참깨는 벌이 있을 때는 죄송하지만 제발 농약 살포는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양봉 농가도 보호해 주셔야 되고 늘 눈의 이야지만은 벌은 대단히 소중한 우리 그 농가에서는. 농업 자산입니다. 이 벌이었으면 수정이 안 되거든요. 수정이. 물론 양목농가는 생계입니다. 그분들은 생계고, 우리 그, 제주 같은 경우는 그, 이제 벌에 도움을 받기 때문에 늘 감사하게 벌이 와주는 걸 고맙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건 제가 밖으로 삐져나온 거를 이렇게 안으로 넣어주면 이렇게 바람이 불어도 넘어지지 않는다. 제가 이렇게 지금 지주는 미리 제가 1단, 2단, 3단으로 제가 미리 이렇게 사각으로 지주를 해가지고 미리 제가 마, 어, 세워놨었습니다. 참깨가 요만할 때제 영상 보시면 알 겁니다. 요만할 때 미리 줄은 미리 쳐놨었다. 왜? 참깨는 이게 생육기 한에 100일입니다. 금방 돌았으면 이만큼 커요. 금방 돌았으면. 그래서 참깨 키워보면 참 재미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아 오늘도 영상이 길어졌네요. 예.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하여튼 참깨 관련 농약은 제가 어, 유튜브 하단 댓글에다가 제가 정리를 해서 올려 놓으실 테니까 노을 테니까 참고하시고 활용 바랍니다. 그리고 궁금하신 거 있으면 댓글로 질문 바랍니다. 자꾸 제가 카톡이나 문자로 질문하시는 분 계신데 제가 일일이 다 답변 드리기 힘들고 유튜브에 질문하시면 그 댓글을 질문 댓글을 다른 분도 같이 보기 때문에 댓글도 하나 공유가 되기 때문에 대소위면 제가 유튜브 하단에 댓글로 질문하시분만 제가 답글을 드립니다. 최근에 자꾸 제가 문자나 카톡에 대한 해 대답에 부담이 많이, 많이 갑니다. 너무 많은 질문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게 아시고 궁금하시면 댓글로 질문 바랍니다. 늘 좋은 날 되시고 오늘도 행복한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